네, 안녕하세요.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정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악기는 콜트 엘릭 NJS4 모델입니다. 이 콜트 엘릭 NJS4 모델은 미국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엘릭 브랜드와 콜트가 협업을 해서 만든 악기이고요. 실제 엘릭 브랜드의 이 NJS4 모델이 동일하게 있는데 똑같은 디자인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보급형으로 나온 악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악기를 살펴보면, 먼저는 이제 넥과 지판이 이제 하드 메이플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판을 보시면은 화이트 펄 블럭 인레이가 아주 멋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픽업은 이제 보이스드 톤 VTB-S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험 캔슬링 픽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재즈 베이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싱글 픽업 두 개가 있는 베이스를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럴 때 이제 각각의 픽업을 하나씩 사용을 하면 원래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데 콜트 엘릭 NJS4 모델은 험 캔슬링 픽업으로 픽업을 하나씩만 사용을 해도 노이즈가 발생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지금 프리앰프는 스페셜 바톨리니 프리앰프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서부터 볼륨 블렌드, 그리고 트래블, 미들, 베이스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이제 푸시풀로 액티브, 패시브 전환을 할수 있고 뽑으면 패시브 상태이고요. 다시 누르면 액티브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미들로브 역시 푸시풀로 조금 더 미들의 음역대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헤드가 힙샷 울트라라이트로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이제 악기를 보시면은 이 베이스의 특징이 지금 헤드가 이렇게 이제 각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베이스들과는 다르게 이 모든 현의 소리가 균일하고 좀더긴 서스테인을 내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일 첫 번째 프렛을 보면은 제로 플랫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이 악기를 보고 든 생각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외관을 본다고 이제 그전 리뷰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요 블럭 인레이가 제가 볼 때는 플러스 점수가 되는 이유이고요. 일단 디자인적으로 그냥 이제 닷 인레이보다는 멋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재즈 베이스와 다르게 24프렛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재즈 베이스를 쓰시던 분들이 하이 음역대가 조금 아쉬웠던 분들한테는 이 베이스가 또 좋은 선택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하이 프렛까지 연주가 또잘될수 있게 지금 여기 뒤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컷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이 하이 프렛까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프리앰프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동안 베이스를 계속 만져봤는데, 다른 부분들도 다 좋지만은, 이 프리앰프, 패시브 사운드도 물론 좋지만은, 액티브일 땐, 이렇게 이제 각각의 노브를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소리를 만지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프리앰프에 많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네, 악기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 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는 이제 패시브 중립 앞 뒤픽업 소리 그리고 액티브 중립 앞 뒤픽업 소리 그리고 이제 슬랩 순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패시브는 중립 상태입니다. 패시브 프론트 픽업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뒤픽업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액티브 중립입니다.
이번에는 액티브 앞픽업 소리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뒷픽업 소리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패시브 슬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액티브 슬랩 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리까지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리뷰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가격이 이제 100만원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살짝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이제 좋은 사양과 퀄리티로 악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기존의 재즈 베이스에서 이 하이 음역대가 좀 아쉬웠던 분들, 그리고 디자인이 이쁜 베이스까지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쯤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컬러는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는 화이트 컬러인데 블랙 컬러도 있어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